꺼버리고 되나요? 어? 안 돼? 이정현 대표는 사퇴하라 사퇴하라. 이정현 대표 되네 되네. 아, 너무 더운데 잠깐만 기대. 원래 잘 안 키는데 너무 더워가지고. 아, 에어컨요? 아, 키세요. 네. 너무 더워. 저도 돼지라서 금방금방 뚱뚱해지거든요. 아, 근데 진짜로 1층만 빨리 이렇게 왔으면 좋겠네 형님. 너무 걱정되는데 진짜. 너무 불안하세요? 아, 너무 불안해. 저는 이런 거 못 잡거든요. 아, 근데 왠지 똑똑했을 때 딱 열면 뭐 들고 있을 것 같아. 100% 이 친구가 이제 또 방송인이기 때문에 100% 할 거 무섭거든요. 와, 이거 비법 소스가 들어있는 그렇죠. 오뎅탕 이것도 여기서 먹어보네. 이게 이제 진짜 저의 손맛. 저 그거 갖다 손 안 쓰거든요. 저의 손맛이 이제 오지게 들어있습니다. 진짜로 손 안 씻으세요? 아, 손 안 씻었어요. 네, 저의 손맛이에요. 이게 손맛으로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진짜로 안 씻었어요? 씻었어요. 단단한 민국에서 어디가 단단하냐고. 오슝님 안녕하십니까. 어쩌지야 형님들. 개집녀 목소리 너무 작아 이 생각. 아, 그래요? 좀 껴드릴게요. 제가 또 이것도 설정하지 몰라요. 그거 설정해주세요. 제가 할게요. 네네. 그럼 안주를 하기 더 쉽겠다요 바로? 제일 크게 돼 있는 건데 지금. 그래? 저거 잠시만. 이게 아마 그것 때문에 그죠. 저 밑에 식사는 잘 다녀오셨나요? 이것 때문에. 네, 이제 됐을까요 형님? 우리 카스 형님 어서오세요. 예, 아침에 흥빈이랑 저랑 이제 지스타 갔다 왔거든요. 그때 또 방송 보신 분들 알겠지만 그 차랄라한 모델분들 많이 만나고 좋았습니다. 형님, 그러면 네. 안주를 하나 시키시죠, 일단. 안주는 그냥 네. 본인이 좋아하신 거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제가 시킬까요? 네. 방제 어그로 좀 끌자. 단단듀오 사랑의 도피 후 차랄라한 이응 키읔 비읍 지읍. 이렇게 보죠. 그걸로 바꿉시다. 알겠습니다. 네, 바꿔주세요. 시키시고 제가 이거 준비했던 거는 족보쌈 하나 시킬까요? 족보쌈? 족발? 그냥 족발 시킬 거면 네. 거기서 여기 말고 여기가 맛있어요. 미스로 돼 있는 거예요. 미스. 아, 이거 잠깐만요. 제대로 안 돼 있는 거. 안 돼. 그냥 제가 제 폰 시킬까요? 그냥? 네. 선생님 시켜주세요. 네, 그럼 얘기하고 계세요. 네. 일단 이거랑 족발이랑 이거. 근데 키보드가 이거예요. 네, 형님. 그거. 무선이에요? 무선. 왜냐면 먹방 할 때 좀 불편하지 않습니까? 이게 또 혹시 이쪽 컴퓨터를 할 거면 이제 이걸로 하면 돼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마우스 여기 있다. 네, 옆으로 넘기면 돼요. 민국이 단단해지면 17cm. 뭐야, 무슨 소리세요? 맞다, 형님 말 놓으세요, 저한테. 알겠습니다. 술 먹고 제가 한번 놓겠습니다. 술 먹고? 네. 술 먹고는 꼭. 오뎅탕에 오뎅이 야하게 생겼네. 왜냐면, 다른 데 시키면 진짜 맛이 없어. 여기가 그나마 제일 맛있기 때문에. 거기가 좀 잘해요? 여기가 진짜 홍대에도 유명하고. 체인이에요, 전국적으로? 체인. 그럼 제가 추천을 몇 개 시킬까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 그럼 중짜로 시킬까요? 흥미로. 네, 네. 중짜로 하나 시켰습니다. 자, 7. 아이고! 오뎅보다 작은 게 참 트루. 아닙니다. 아, 예, 여기요. 주소가요. 저도 인계동에서 유명했습니다. 예, 555번지. 아니, 원래 이렇게 높은데요? 몇 번은 1층 104호인데요. 근데 원래 이렇게 네, 1층 104호. 원래 이렇게 오픈이에요? 예. 문화층 그 마늘족발 중짜리 하나랑요. 그 음료수는 따로 오나요? 큰 걸로 오죠. 큰 걸로 오죠. 자, 그 큰 걸로 넘어올 때. 예. 1.5리터짜리 오나요? 그거 좀 바꿔서 해서 승현이나 민국이나 술 먹방 할 때가 가장 빛난다. 가남 걸릴 때까지 술 먹방만 가자. 예. 조금 문소리가 나긴 하는데. 승현이 집도 오픈이잖아. 507호. 아, 하지 마세요 형님. 뭐라고요? 아닙니다. 다른 분한테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형님들. 술 먹방 아닙니까? 아니에요.
아직 아니네. 그러면 뭐 술은 좀 이따 꺼낼까? 아니면 지금 바로 꺼낼까요? 이따 올 때. 올 때? 서서히 끓여놓고 이따 올 때 뭐 그때 제가 봤을 때 네. 그 와중에 폭발 올 때쯤 아니고. 살짝 전에 올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제 아니 흥민이 안 오니까 아 맞다 이거 좀 치울게. 이거 흥민이 들어왔다고? 진짜로? 우리. 지금 구매 아이템이 없어가지고 잡고 뛰어와라. 아 이거 딜리트죠. 딜리트요? 네 딜리트 네. 이거? 네 됐습니다. 잠깐 흥민이 왔다는데? 어디? 어디서? 저희가 화면 좀 크게 해볼까요? 여기 있네요 형님. 내 핸드폰 이거 흥민 빨리 와. 흥민아 광안리 흥민아 뭐 그 화장실 모이기로 해놓고 왜 이렇게 안 와. 물론 안 와서 갔어. 너 똥똥 빠진 줄 알고 사람들 가래 그냥. 그래 흥민아 만나기로 했으면서 왜 안 왔어. 언능아 우리 다시 아니에요. 약속 시간 늦네. 서로 화장실 갔다가 여기로 모이기로 했잖아. 아 흥미까지 오면 채팅 그냥 채팅 날 그것도 치워놓을 거야. 흥미니까지 오면 너무 많아서. 네, 네, 네. 아 지금 나도 좋다. 아직 아, 나중에 오면은 네. 오면은 그때 하시죠 형님. 아 근데 전설의 네. 오뎅탕. 이거 지금 먹으면은 깜짝 놀랄 거야. 비법 스멜 네. 냄새가 엄청나죠. 네. 약간 좀 위장을 잘. 아 열에서 이거 술이 들어가네. 쭉쭉 들어가는. 쭉쭉들 이것이야 네. 술 먹는 순간 그냥 그대로 쭉쭉. 들어가네. 소주 그냥 한번 그냥이에요. 아 그냥이에요? 쭉쭉 들어가요? 아, 쭉쭉 들어가냐. 아 부르스타라. 아니 근데 좋지. 뭐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벽캠도 먼지 벽캠요? 네. 좀 술 들어가면? 먹다가 보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아, 그렇죠. 맞죠. 아 근데 요새 진짜 본인이 생각하기에 약간 진짜 우리식 말하면 약간 진짜 유망주다. 벽캠 유망주 누구 있습니까? 진짜 본인 생각에 진짜 다음에 봅니다. 아까 마음이 좀 마음이 굉장히 잘하셨네. 넓으시고 그분 가면은 맥힘이 맞다면 하면 바로 됩니까? 어 근데 제가 네. 그 막 잡 추천 막 댄스를 많이 갔었거든요. 네. 지금 방송 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가면 알긴 아세요. 아 진짜로? 기대가 많이 됩니다. 가면 바로 아시긴 아시는데. 아, 되게 감사합니다. 이정현 대표님 사퇴하시죠. 아니 이정현 대표님 그 혹시 그 새누리당 그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저랑 전혀 다른데 왜 이렇게 자꾸 이정현 뭐 자꾸 그러십니까? 아니 정치 약간 정치인 약간 닮은 것 같긴 해요. 아니에요. 이게 뭐지? 약간 제가 네. 경기도권에서 먹히나 봐요. 어허? 약간 경상도라서. 경상도라서? 네, 약간 이정현 소리 듣는. 아, 선생님 감사합니다. 너 사실 이승현이지 이정현 아들. 와, 지금 오줌 부분이네. 아, 맞다. 저는 고승덕이라고 해요. 아, 그러니까 아까 미안하다 하는 거 있잖아요. 아, 예. 그래서 아까 뭐 저희 집 걸어갈 때 뭐 이정현이랑 무슨 정치인들을 뭐 정치인 모임이야 이제 생각해보니까 뭐 그런 얘기 많았잖아요. 아 진짜 저는 이제 고승도 탈피하고 싶어요. 예전부터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어 그래요? 네, 너무 많이 난 너무 많이 들었어 진짜. 어 근데 이거 좀 줄여야 되죠. 조금만 줄여. 잘가구만. 근데 딱 뭐지 아까 우리가 버리니까 조이즘이랑 이승현이랑 금일군사였던 맨야 고승덕이 존재하고. 아 진짜로 엄청 당황했나 보다. 진짜 호이즈미는 누군데요? 호이즈미 저 흥민이. 그 친구 원래 살 빠졌을 때부터 호이즈미 닮았어요. 아 진짜요? 좀 약간 닮은 것 같기도 해요 내가 봤을 때. 호이즈미 슬슬 시작하시는 것이 어색한 거 좀 없애고 텐션 올리기. 아 슬슬? 아 그러면 오뎅탕 저 베이스로 해가지고 슬슬 한 잔씩 한 잔씩 때리고 네. 있을까요 저희끼리? 네. 그럼 19세를 거시고 네. 일단 흥민이도 술을 못 먹기 때문에. 아 흥민이는 제가 그래서 네. 이거 브라도 소다 이거 먹어도 될 거예요. 아 이거 괜찮아요. 그 정도는 네, 그 정도는 솔직히 이거 갖고 오면 그럴 것 같아요. 일단은 19세 거셨나요? 이제 걸겠습니다. 형님들 19금 걸고 그러면 술 먹방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형님 오케이 19금 걸었고요.
약간 베이스를 오뎅탕이랑 과일 안주랑. 와, 과일 안주. 무를 넣어야지. 그래야 오뎅탕 국물 맛이 나지 하시는데 비법 소스가 있기 때문에. 네, 끝이에요. 비법 무 같은 건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또 비유다가 좋아하는 거 같아요. 아, 자갈치. 기류가 좋아하는 자갈치를 또 베이스로 깔고 있습니다. 너무 지겹고요. 잠시만요. 이거를 내려놓고 봐요. 너무 꺼파가지고. 삼삼풍 뽀뽀 가능해요? 갈치는. 갈치는 원조죠. 가능하죠. 아니, 어떻게 오늘 여기서 진짜 네. 오늘 저 맥힘이랑 네. 그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 딱 그 몇 개 터지면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달리는 리액션. 아, 해보고 싶네요. 네, 유도가 아닙니다. 절대 유도가 아니에요. 달리기 뭐 네. 묵직한 거 한번 나온다. 아, 저는 진짜 맥힘이랑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근데 형님도 네. 오늘 일단 어제부터 야방을 진짜 많이 했는데 네. 굉장히 불안한 상황입니다 지금. 아, 제 솔직히 풍선이요? 에드블러니? 아, 형님도 저 힘 한번 좀 실어 주십시오. 발로 불안한 상황이라 네. 리액션 강할지 모르겠습니다. 아, 좀 어떻게 일단 술 먹고 좀 하면서 네. 찰나게 한번 풀어다 가다 보면 또 어느 순간 나오거든요. 네. 네. 아, 술잔이. 제 기본 잔이기 때문에. 요거 네. 크리스탈 잔이에요. 오, 그게 손님용이에요? 네, 그렇죠. 손님. 손님용이기 때문에. 크리스탈 잔. 네, 크리스탈 잔. 제가 하자마자. 아,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한번 짓고 진짜 보고 싶었습니다. 저도. 네. 어, 뭔가요? 네. 어? 어, 진짜 뭐 터진 거 아닙니까? 저도, 저도. 뭐 터진 거 아니야? 뭔데요? 뭔데요? 뭔데요, 게? 아! 어떻게 짓습니까? 형님 어떻게 하나요? 그냥 저희는 이제 5, 6, 7에 약간 아아 그거 하는 거. 아 진짜 그러면 5, 4, 3, 2, 1 감사합니다. 어색한데 한 잔 주세요. 이럴 때는 어색한데 한 잔 먹으면 돼요. 네, 저희는 백국에도 하지 말고 한 잔 먹읍시다. 짠! 네, 감사합니다. 아, 이제 숟가락 안 좋네. 숟가락 안 좋네. 아, 우리 쭈구리 어서 오고. 아! 쭈구리 방금. 쭈구리 그 친구 나간다. 네. 나. 그 편의점 망했다는 친구? 어,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쭈구리 혹시 그 저 아닌가 그 친구 아니야? 형님이 아는 그 친구 네. 맞을 거예요. 맞죠. 네. 저 네. 친구. 저 친구 그 편의점 망했거든. 와, 근데 와, 차랄라 하네. 이거 진짜 이거 파는 거 같다. 아, 진짜 맛있어. 이게 국물 한번 먹어봐요. 아직 안 맛있다고 미안하다. 저 친구도 부는 거. 어, 비법 소스. 아, 좋다. 어. 아, 비법 소스. 역시 이게 술이 들어가야 남자가 아니라 술이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어, 진짜? 그건 뭐예요? 월드컵. 월드컵 없고 행기 또 있어야죠. 이게 또 흥민이 집에서 제가 훔쳐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힘들기 때문에. 아, 흥민이 집에서 가 많이 훔쳐보세요. 저 이것도 다 흥민이 집 거예요. 아. 제가 좀 많이 힘들어요, 여러분들. 네. 힘들기 때문에 안 훔쳐고 못 살 거예요. 아, 우리도 민간인도 세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아, 혹시 저 글씨 조금만 키워주시면 안 되나요? 제가 아, 컨트롤을 해요. 제가 눈이 네. 안 좋아가지고. 제가 키울게요. 좀 작긴 하네. 네, 좀 많이 작네요. 아, 이제 좀 보여요. 요 정도. 네. 괜찮습니까?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괜찮으시죠? 아, 너무 술. 어우, 템포 좋습니다. 이런 거 좋아해요. 아, 찰나해요. 요즘 괜찮아요? 근데. 네. 편의점 옆에 입맛이 생기고, 심해져서 탈모온 쭈글림 맞을걸요? 그래요. 제가 한, 이런 말씀 드리면 하지만, 이제 술 먹으면, 네. 이게 부만 좀 있습니다. 아! 이거 그래도 알고 계잖아요. 아, 아직 술 먹고. 쭈글림이 대박. 아, 감사합니다. 예. 성급했네요. 아, 성급했죠. 예. 그렇죠. 이거는 또 이제 사실 뭐 족발이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방송 자체가 원래 술 방송 안주는 다 필요 없습니다. 풍안주는 달달하게 진짜 저는 그냥 시원하게 원샷도 가죠. 아, 아니, 진짜로 진짜? 저는 예전 천 개도 원샷 봤거든요. 천 개 원샷? 하다가 그때 골로 갔었죠. 커플티 입었으니 러브샷. 아, 러브샷이 아, 알겠습니다 형님. 좀 이따가 예, 또 시원하게 한번 또 들어갈 거 같습니다. 예. 아, 좋네요, 형님. 이거? 맛있네요. 아, 이제 제가 말을 좀 놓도록 하겠습니다. 아, 말을 놓으세요. 네. 맥히마.
진짜 반갑다. 반갑습니다. 맥키마. 사실 승현이라 해야 되는데 승현이보다 맥키가 더 좋아요. 맥키마. 아 맥키마 좋아요. 저도 그게 더 익숙해요. 맥키마. 맥키마. 맥키마가 저도 더 익숙하니까. 근데 흥민이는 진짜 안 오네. 쪼릿하겠다. 지금 제가 봤을 때 이제 그거 바를 빨간데. 어, 그 소리 질러도 되나요? 되죠. 윗집은 흥민이 집, 옆에는 아무도 없어요. 아 진짜요? 네. 아, 발걸음이 맥키미야. 안녕하십니까. 저희 러브샷 한번 갈까요? 짠. 네, 감사합니다. 맥시멀 감사해요. 아, 이맛 아닌겨. 아, 이맛 아닌겨. 이맛 아닌겨. 무슨 밖에서 야킹이고 내가. 이맛 아닌겨. 좋아요. 아, 반갑습니다 우리 오빠 형님. 아니 근데 진짜 술도 좋은데 아니 100개는 리액션 안 하시나요? 100개 리액션 뭐 어떻게 하세요? 뭐 저는 하세요? 100개마다 다 하세요? 저는 100개마다 하는데 저 어떻게 제가 말했잖아요. 저는 하루에 100개가 잘 안 떠지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뭐, 제가 아니 그 그냥 네. 다른 사람들 뭐 하듯이 저는 술도 마시고 그러니까 술 방송할 때 100개 터지면 술도 한 잔 마시고 리액션도 하고 그래요. 오. 10회차 방송입니다. 진짜? 제가 뭐 그래서 사실 이제 조금 제가 이제 그런 말씀 제가 10달이기 때문에 10달이에서는 배송사 안 나와요. 아 그래요? 배송 나올 구멍이 없습니다. 이제 저도 구멍이 안 보이는 상황입니다. 아! 승현이는 500개 까진 소리만 지르고. 아 근데 맥킹이는 솔직히 저랑 클래스 차이. 왜냐면 뱁이지 않습니까? 아! 펴놓고 돌리는 거는 단가가 몇 개인가요? 펴놓고 돌리는 거. 진짜. 아이 그거 만개요. 만개면 가능합니다. 네? 네? 안 쏴요 그런다고. 만개 안 쏴요. 아이 오신분 서른세개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서른세개 네, 감사합니다. 담당이 담은 기영이. 감사합니다. 아 저 친구 또 왔네. 아담 정주장. 아담이요? 저 새끼 저희는 그 저 지민 형님 반가워서 맨날 그 최군 형님 스티커 있잖아요. 네. 그 쏘면서 맨날 그 하니까 이제 난 안 줄 알았어 저 친구 때문에. 얘 내 이름 정지환이거든요. 어 맨날 어 지환이 어서 오고 그래서 술 방송할 때마다 가가지고 제가 좀 뜨끔뜨끔합니다. 아 우리 오진 형님 또 33개 김이영이 감사합니다. 네 뽀뽀라매 삼삼풍인데 형님 삼이 뒤에 빠졌습니다. 아하시네요. 역시 진짜 약간 감 많이 잃으셨네요. 아니 별풍선 무적 가능한가요? 막내 별풍선 누적으로 가능한 거야? 죄송한데 그건 안 돼요. 그건 힘든 리액션이기 때문에 금방으로 가야 돼. 구역질 나오네 못생긴 것들. 아 죄송한데 저도 힘들어요. 막말로 만개 저도 힘듭니다. 네네 네,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아 이 친구 여러분들 아니 어저께도 방송할 때 그 야방한테 4시간 만 거 200개 터졌어. 어제 김유다, 김승현, 겉보, 오메킴, 겉보, 네. 티본 누나까지. 제가 이 4명 인천에. 제가 이런 말씀 드린 그런데 제가 혼자 4시간을 200개는 받겠습니다. 어쨌든 죄송합니다. 그 정도인데 지금 여러분들 좀 도와주십시오. 솔직히. 아 근데 너 그게 좀 아니 네. 그냥 신경을 안 썼는데 네. 근데 너 방송이 딱 끝나자마자 네. 근데 너 방송이 왜 이렇게 안 떴죠? 들었을 때 아 너무 창피하고 발가락 형님 그거 아. 포함해서 200개 발가락 형님 아 진짜 너무 슬프다. 어, 그거 포함해서 아, 여러분들 아 이렇게 슬픈데 저 한잔 하실 분 없나요? 알겠습니다. 한잔 하실 분들 예 일단 잔만 마시고 예, 한잔 하실 분들 모집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촉촉하지 못한 날, 예, 진짜 뭐 촉촉하게 좀 만들 수 있는 그런 달달하게 한잔하겠습니다. 아, 이번에는 과일 한주 가실까요? 아, 과일 한 주. 아, 진짜 제가. 제가 진짜 그 최근에 귤을 훔쳐왔거든요, 흥미집에서. 근데 네. 과일 안주가 달달해. 어, 근데 진짜, 저 진짜 술 먹고 할 때 과일 안 먹은 지 진짜 개오래 됐어요. 근데 과일 먹어야 돼. 왜냐면 네. 건강해져요. 과일 안주 훨씬 나. 진짜로 이 배 보세요.
내가 아까 말을 안 지어서 말을 안 했는데 이 배가 괜히 나온 배가 아니에요. 과일 한 주 먹으면 좀 나아집니다. 아, 너무 치킨만 먹어. 어, 좀 들어가요? 네. 아 그럼요. 배 들어가죠. 치킨, 피자, 햄버거. 안돼. 이거 좋아하거든요. 네. 짜장면, 뭐 탕수육. 아 너무 기름진 것만 먹는다. 안 돼요? 네. 상큼하게 진짜 저 촉촉한 코인님 말씀 잘하셨는데 상큼하게 또 과일 한 주 딱 들어가고 이러면 이제 배가 쏙 들어가죠. 아 그래요? 배 좀 집어넣어봐야겠다 이걸로. 과일 한 줄을 귤로 먹는 거 보니 간절 특집 2탄인가요? 아 설마 그때 그 간절한 트리오그 말씀하신가요? 저 보셨어요? 저는 네키미 방송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일하는 중간에 다 체크합니다. 스테이크 그때 스테이크 셋이서 황해가지고 갈라먹지 않았습니다. 보고 울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하명이 감사합니다. 예. 아 보이더라고. 저는 이제 방송을 다 보진 않는데 네. 아 그러니까 목록을 봐요. 목록을 보고 하시는구나. 그렇죠. 일하면서 이제 목록을 딱 보고 어 이 새끼 뭐지? 이러면서 이 세 명 뭐 하는 짓이야? 딱 들어가 보니까 딱 세 명 있어서 그냥 황해가 국물 먹고 있더라고. 너무 안타깝더라. 정말 새드했습니다. 거기서 뭐 간절한 멤버 원래는 네. 길거리 먹방 하려고 했거든요. 아, 간절한 컨셉에 맞게. 근데 그 떡꼬치 아시죠? 네. 떡꼬치가 한 개에 얼마로 생각하십니까? 천 원? 4,000원. 어? 이게 개창렬이었어. 아, 너무 창렬이라서 바로 그냥 회사 돌려서 그냥 바로 식당 가는 걸로 바꿨잖아요. 야, 그거 어디 지역이 서울인가요, 거기는? 네, 서울 명동이었는데 명동 한복판이었는데 꼬치 하나가 4,000원에 팔아버리니까 그 창렬함에 진짜 바로 음식점인데 이거는 창렬함 수준 넘어서 그거는 그냥 제가 직접 만들어 먹는 게 낫겠네. 진짜 거기 너무 심해가지고 그 창렬함에 치를 떨고 바로 식당도 갔죠. 너무너무 저 요새 좀 너무 비싸게 팔면 안 돼요. 왜 형님 중간중간에 많이 체크하시네요. 뭐를? 방송을? 아 그럼 저는 다 보죠. 다 알고 저는 보시네. 저는 이제 이런 말씀 드리기를 제가 예전에 무에또 방송 프로 방풀로 했습니다. 아. 스타를 방풀한 게 아니고 저희 이제 멤버들의 방송 다 방풀하기 때문에 둘이 뭔가 오묘한 시그널이 있네. 둘이 잘해봐 응원할게. 승영이 투수니까 공격이지. 뭐라는 거야 여러분들.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저희는 그런 쪽이 아니에요. 친구도 여자친구 이쁜 얼굴은 저 여자친구인데 그렇게 말씀을 민국이 거의 넘어 아이언 투구 개인 바 택투 택구 언덕이지. 아시아요? 아, 나 100% 알지. 아, 왜냐면 아, 제가 이제 사실 그 흐음님을 알게 된 이유도 그거 때문에. 아. 보셨구나. 아, 예. 라이브로 보셨구나. 예, 근데 그거 이제 진흐 방송은 생은 못 봤는데 예, 예, 그 소식을 이제 공감해 줘서 아, 다. 아, 보셨구나. 그렇죠. 저는 이제 프로 방플러기 때문에. 아, 예. 아니 그 이후에 솔직히 안 물어보실 때 그 다른 것도 나서 네. 그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관계는 이제 본인하고 관계 다 좋지. 아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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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을 못하는 오빠. 이렇게 텐션 높은 거. 아 그렇습니까? 네, 방송을 그냥 못하는 오빠 이 정도로 못나 오빠는 진짜. 아, 이 정도로 알고 네. 있지. 악감정은 없더라고요. 아 진짜 저는 진짜 그분 좋았거든요. 아 누구세요? 그가 왔다. 아 잠깐만 뭐 들고 온 거 아니야? 저 죄송 누구세요? 예, 아 배달이세요? 어? 배달이라고? 아 배달이세요? 고객님 진짜 와도 심각하다. 문구기가 잘생겨 보이고 처음이네. 3만원 4천원입니다. 네. 고이즈미 등장. 여기야? 손님인 줄 알았네. 진짜 배달이네. 깜짝 놀랐네. 진짜 배달이었네. 손님인 줄 알았습니다. 맛집도 펩시네요. 피부적구요. 어 펩시죠. 펩시. 아, 나 깜짝 놀랐어 나는. 이제 흥민이가 항상 또 이제 네. 불화칠 때 항상 배달이요 이러거든요. 아, 감사합니다. 예, 네, 수고하세요. 흥민이가 자주 하는 게 있죠. 배달이요 뭐 택배입니다 하면서 들고 와서 칼로 쑤시거든요. 흥민씨 가신다 흥민씨. 아 흥민씨군요? 흥민씨군요. 아니 흥민씨군요가 아니고 그 악마를 보았을 때 보면 최민식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흥민씨. 아니 흥민씨. 아 최민식. 최민식. 흥민이랑 합쳐서 흥민씨. 와 15이거든요. 흥민식으로. 와 근데 뭐야 이거. 여기 맛있어 진짜. 여기가 이게 설마 막국수인가요? 아니 요거는 아, 이제 야채 샐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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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라바. 네, 요거는 또 사라다구만. 밥까지. 그 다음에 어? 아니 요게
그 주먹밥을 줘요. 아 주먹밥까지. 여기 진짜 맛있어. 와 근데 왜 이렇게 많아요? 중짜인데 모르겠어. 중짜야 중짜 이게. 여기 근데 알고 보면은 좀 창렬인 게 뼈가 많아. 맛은 있는데 아, 약간 창렬하구만. 그럼 이거 것들. 음악을 전 또 훈민인 줄 알고 켜놨는데. 여기 미스 족발인가? 네. 미스 족발이라는 데네요. 아니 서울에 사시면 홍대에 가시잖아요. 네. 홍대에 가면 미스 족발이 진짜 유명해요 거기. 어 진짜요? 거기 저도 몰랐거든요. 몰랐는데 저도 예전 아 그까지만 뭐 하여튼 그 홍대 가니까 이게 진짜 유명해 맛있어요. 저는 또 족발 또 도야 족발 많이 시켜 먹어요. 도야 족발도 맛있죠. 전국 체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를 오메킴 진짜 왁구가 살벌하다. 도대체 89년도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거임? 아니 저거 보니까 저도 지금 뭐 왁구 소리 듣는데 옛날 제 모습 보는 것 같네요. 제가 그때 이제 한창 잘 먹었을 때 85kg까지 쪘었거든요. 아 진짜요? 형님 근데 이런 말씀 쓰신 것 같아요. 101kg입니다. 0.1톤이세요? 아니 0.1톤 진짜 아니 근데 제가 알기로는 저도 이제 소식통이 있는데 그 재수 씨가 네. 여자친구분이 105kg가 네. 넘어가면 뭐 안 좋은 관계로 갈 수도 있다고 110kg였나요? 구구가 꽃이 난 여드름 치료했어 나한테 사진 찍어서 보여줬잖아 유유 뭐라고요? 안 돼 못 들렸네 마우스가 어디 있는 거지? 아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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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요겁니까? 네. 흥민이 이제 오고 있습니다. 네. 흥민이 이제 오고 있고요. 제가 봤을 때 뭐 혼자서 주작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칼을 안 줬구나, 그 칼을. 네, 요거로 찍고. 아, 아 또 칼을 나왔구만. 와, 족발이. 와, 진짜 씹어졌다, 이거. 윤기가 칼을 나구만. 이거는 안 보여줄 수 없어요. 이거는 시청자분들 잊혀드리고. 야, 이거 진짜 보세요. 와, 씹어졌다. 진짜 이거 개맛이 이거 왜냐면은 진짜? 여기다 소스도 있어. 예? 마늘 소스. 이게 진짜요? 진짜. 이거 개맛이. 마늘 소스 또 기가 막히게. 기가 막히죠. 진짜. 네. 마늘 소스가 제대로구만. 오케이. 잠깐만요. 가위로 구워서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세팅이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 네. 심하시거든요. 어, 맛있어 보이네. 이 집 좀 괜찮아 보이네. 희열이 지나가다가 너희들을 보더니 드들겹했냐 좀 피해라 내가 안타깝다. 아니 그렇게 잘생겼었습니까? 환자가 끝내 피자씨. 아니 얼만큼 잘생겨서 아 진짜 얼마나 많이 보냐 나 오늘 싸우시다 보면 왜 이렇게 외모로 하는 거야 진짜 그래 우리 아니 그러면 어? 그래. 방송을 101kg 들으니까 재밌지? 정면을 한번 맞춰보고 싶냐? 정면은 콩플레 되는 거 아니냐? 콩플레 되는 거 아니냐? 맥히마 한잔하고 북극 오빠 여자친구 찾아보자. 아 여자친구요? 저, 아 저 여자친구 아 우리 맹국이 형님 네. 민자친구 우리 민자친구 한번 봐야 되는 건가? 아 근데 그때 저 많이 봤습니다. 도자친구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여자친구. 한 번도 성공한 적은 없어요. 저는 더 성공 못할 것 같아요. 맞아 상처받을 것 같아요. 상처받을 것 같아요. 왜냐면 서로 닮았다고 하면 누가 기분 나쁜 상황이냐? 이거를 아직 젓가락이 없나? 아 젓가락 줄게 제가. 아니 있지? 아 아까 네, 거기 줬어요? 아 여기 있다 있다. 이게 딱 좋구만. 소스를 뿌리고 와 드레싱이 따로 있구만. 실패했잖아. 갖다 친구 도자 친구 유유. 아니 근데 솔직히 진짜 제가 재욱이를 진짜 만난 적이 있는데 진짜 그 친구 잘생겼는데. 재욱이요? 네. 그때 저 피파 대회 때도 왔었거든요 직관으로. 어 진짜요? 네. 그때 봉준이랑 물론 이제 그때 제가 강탈해갖고 이제 미심을 다 잃었지만은 아 그때 완전 잘생겼던데. 물론 이제 제가 뭐 그렇게 친하지는 않은데 사람 자꾸 사막이라면서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김민이 기분 나쁘지 네. 오메킴은 진짜 너무 못생겼다. 아하 쭈구리 근데... 저 친구 얼굴 못 봤죠? 네. 대머리예요. 아 마 대읍읍 아 오 진짜 탈모길 친구가 네. 여기까지 왔구만 진짜. 아 저 안타깝고 저 친구가 지금 이제 편의점도 그렇고 아유. 많이 무난한 상태니까 좀 이해를 부탁드릴게요. 낙지 사다가 네. 데쳐버리기 전에 조용히 해라. 아, 네, 조금 더 근질 넣으면 낙지 사다가 데쳐버릴 텐데. 야, 아,
소주 한잔 하고 뭐. 아 그거야? 응? 네. 아 또 잘 나왔구만. 이게 진짜 몸이 못생겼어도 여친 있는 승리자다 무신호녀. 그래 솔직히 아 나 진짜 나 부럽다 나는. 님 사랑은 마음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마음으로? 네. 제가 이렇게 생겼지만 바로 네. 예쁜 여자친구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마음이 통하니까. 아 나중에 한번 아 진짜 무 난 진짜 저 이제 저는 이제 코인이랑 안 친하지만 난 다시 물어보고 싶은데 진짜 어떤 면에서 이렇게 좋아하겠는지. 마음이죠. 마음? 따스한 저의 마음. 네. 아 진짜 Falling in love에 빠진. 아 진짜 부럽습니다. 짠 여러분들 한잔합시다. 빠이 빠이. 어떻게 사귀긴 얼천이니 사겼지 키읔키읔. 아 좋네. 이 소스 찍었어요. 이게 아 맞네. 소스. 소스. 네, 진짜 맛있어. 와 근데 윤기가 와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개 맛있다. 이 소스에 나 적셔가지고. 여친 있어도 저 정도 얼굴으로 살라고 하면 솔직히 부럽진 않다. 여기 팩트 포켓몬 포켓몬도 너무 힘들게 하시네요. 잘못된 친구들이 많구만. 아 진짜 너무 외모 지상주의 아닙니까 여긴들? 네, 저희 좀 삽시다 저희도. 단단해진 승현이 보면 반할 수밖에. 아 근데 솔직히 난 별로 안 단단한 것 같은데. 저요? 응. 단단하죠 형님. 아니 언제 단단한 건데 도대체? 내가 형님을 보면 느꼈습니다. 그래도 지환이 형 모쏠 휴 다다. 아니 텐션이 높은 거 아니에요? 나 지금? 응.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하나도 안 단단한데? 텐션 높은 건 언제라고요? 스팀백은 전 술로 빨아야 됩니다. 아~ 술 빨면 이제 스팀백 이걸 아시죠? 테라 스팀백. 네, 네. 그거 좀 술로 딱 먹으면 돼요. 술 안 먹으면 못합니다. 이렇게. 솔직히 내가 머리도 빠지고 살기 팍팍해도 맥킴이 얼굴로 살고 싶지는 않다. 제가 얼굴 보여줄게요. 제가 나중에 저 친구 약간 진짜 흥 갱스터가. 아니 여기 24시간 수산물 시장 있어요. 왜요? 저 쭈꾸미 사다가 바로 대추. 한목을 지옥으로 만들어버린다? 그런 뜻입니다. 어? 아, 저 친구 나중에 진짜 부산 가기 전에 협회 한번 갑니까 그냥? 진짜요. 아, 저희가 만만해 보여? 진짜 바로 지옥으로 보내버리고 싶어요 진짜. 진짜 어? 새끼 쪼구리 진짜 아이 닉네임부터 쭈글쭈글한 게 진짜. 아, 저 친구 그 게임이 뭐냐면 네. 저 친구가 네. 맨날 저 솔직히 진짜 아니 대머리가 제가 비하 안 하는데 네. 저 친구가 나 그게 좀 험하게 생겼는데 맨날 저 저는 13살 소녀예요. 아 이런 거 들이치고 와 미치겠어 내가 진짜. 너무 극혐입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친구네요. 저 친구 약간 사상이 바로 잡아줘. 바로 제 별명 아시나요? 뭔데요? 제 주먹이 어떻게 불리는지 아시나요? 뭔데요? 코브라 주먹. 코브라 주먹. 왼쪽에 앞에 세워놓고 네. 위아래로 코브라 주먹으로 리듬 타면서 때려버릴 때니까. 아 전 사실 주먹이 저도 반중합니다. 아 진짜요? 뭔 주먹이야? 전 뭔지 아세요? 꿀주먹. 네. 꿀주마 코브라 좀 만나면 여기가 그냥. 어디죠 형님? 동이? 거제산동이요. 거제산동 꿀주마? 아 그렇죠. 꿀주먹이야. 꿀주마 이거 좌우로 그냥 한 대씩 때려버리면 바로 죽어나가는 거죠. 바로 지옥을 맛보겠구만. 근데 이게 윤기 있는 족발 진짜 좋아하는데 맛있지? 네, 딱 윤기가 딱 있어가지고 와, 야 맛있어. 아 근데 진짜 정지환 면상으로 살바의 자격꽃으로 태어날래? 니 열봉. 나 진짜 나중에 역겜 탐방하면서 좀 달리기를 한번 추울 수 있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아 형님들이 준비하고 계시죠? 아 저는 왜냐면은 아주 유도가 진짜 아니에요. 왜냐면은 저는 약간 소외감 느꼈어요. 저 약간 슬픈 부분 좀 틀어드립니다. 네. 제가 그때 그 바야흐로 제가 이제 나갔을 때 제가 이제 음원타에서 이제 나갔을 네. 때 나가 있었을 때 그때 거제 폭격기지 아~ 거기서 다섯 명이서 달리기하는 거 봤는데 슬프더라고. 아, 왜 나는 거기 없을까? 왜 나는 달리기를 못하는 거야? 나도 달리기 잘할 수 있거든요. 아 그래요? 잘 달려요. 왔고 저도 흔들리면 잘 흔들리면 제가 축구 때 봤잖아요. 네, 뭐. 따로 놀거든요. 아... 나도 한번 달려보고 싶은데 왜 못 달리는 걸까? 나는 민바스틱. 아 민바스틱뿐만 아니고 그냥 그 달리는 거 있잖아요. 승현이는 거의 못 아, 그건 너무 하고 싶더라고. 아쉽습니다.